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다수가 딜레마존 운전 중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12일 나왔습니다. 황색등에 직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 2심은 무죄로 본 것인데요. 정상 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해도 15m가량 진행한 뒤 교차로 내에 멈추게 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으나 대법원은 신호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지만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바뀌면 멈추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딜레마존에서의 황색등 점등 시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속히 통과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4명 중 1명꼴인 무조건 정지의 2.5배에 달했습니다. 무조건 통과는 5%에 그쳤습니다. 평소 딜레마존에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는 응답이 가속한다의 3배에 달해 다수가 가속보다는 정지를 선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황색 신호의 취지에 대한 법규와 현실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황색등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 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규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주행 중의 상황에 따라 정지할 것인지 빨리 통과할 것인지를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어렵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과할 경우 법규 위반, 멈출 경우 정지선 침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딜레마존의 위험성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고 난 경험 있다가 3%, 사고 날 뻔한 적 있다가 35%에 달했습니다. 즉, 운전자 5명 중 2명이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셈이죠. 법을 지키기도, 지키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에 딜레마존입니다. 딜레마존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많았습니다.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비동의가 5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동의 비율 38%에 1.5배에 달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6%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반응 차이입니다. 딜레마존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동의가 압도적 다수였던 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의가 현저하게 많았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기본 취지인 교통사고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신호장치나 법규 개선보다 긴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